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디바인 드래곤을 적어볼게요. 먼저 대각선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도 대각선으로 적고요. 저는 미리 적어놨어요. 그다음에 얘를 가운데 맞춰서 체크. 체크만 하세요. 체크. 그다음에 여기에 체크되는데 다시 또 체크. 이렇게 체크. 여기 생겼죠? 그럼 얘를 이쪽을 여기 맞춰서 맞춰가지고 이렇게 맞추세요. 그다음에 천천히 손바닥으로 천천히. 처음에는 손바닥으로 천천히 하세요. 손바닥으로 천천히. 그다음에 한번더 이렇게 쭉 밀어주시고요. 큰 종이로 할 때는 천천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손가락, 그다음에 손톱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접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 접었으면 여기. 여기 반을 접을 거예요. 잘 접으세요.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고. 자, 돌려서 얘를 여기다 맞출 겁니다. 이렇게 맞출 거예요. 아, 이제 돌릴게요. 돌려서 잘 맞추시고. 맞추시고, 여기도 천천히 맞춰주세요. 천천히 맞춰주고, 여기도 살짝만 이렇게 접으세요. 살짝 접으시고, 어느 정도 맞았다면, 손바닥으로 한번 문질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한번 문질러주세요. 그리고 다 정확히 맞았다면 어느 정도 손톱으로 꽉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됐나요? 자, 됐으면 여기 가운데 접을게요. 접어서 꾹 눌러주세요. 됐죠? 다음에 여기 부분을 이렇게 접을 겁니다. 자, 이렇게 돌릴게요. 잘 제대로 접어야 되니까 여기가 좀 이렇게 접어야 돼서 꾹 눌러준 상태에서 여기 맞출 겁니다. 맞추세요. 맞추고 이렇게 쭉 눌러주세요. 꾹. 손가락이 아프면 이쑤시개로 꾹 눌러주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펼쳐주시고요. 다 펼쳐주세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얘를 여기까지만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러면 요렇게 지금 되어져 있죠? 자, 그리고 뒤집어서 얘를 여기 맞출게요. 맞추겠습니다. 맞춰서 그냥 적당히 천천히 눌러주세요. 적당히 눌러주세요. 꽉 누르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접을 겁니다. 이건 상관없죠. 얘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접어도 이렇게 되는 거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접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접을 겁니다. 지금 거의 이제 처음 단계니까 그냥 되도록이면 천천히 접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좀더 접어야 되나? 안쪽으로 좀더 접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더.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를 하나를 펼쳐주시고, 이 상태에서 뒤로 이렇게 돌려볼게요. 자, 그럼 이런 모양이 되죠?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 여기 맞춰서 이렇게 쳐볼 거예요. 얘를. 맞출 겁니다. 맞출 거예요. 이렇게 맞춰서 접을 겁니다. 여기까지만 접죠. 여기까지만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체크가 되죠. 여기 부분이 중요해요. 여기 체크된 부분. 자, 여기 체크된 부분. 얘도 풀을게요. 여기 부분 있죠? 이렇게 접었죠? 이렇게 접어서 요 부분이에요. 자, 요 부분입니다. 돌릴게요, 다시. 요 부분. 그래서 얘를 여기 맞춰서 이렇게 쭉 접을 겁니다. 접을 거예요. 이게 여기 부분이니까 손톱을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살짝 체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얘를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맞는지 확인 다시 해주시고, 이 부분에 맞춰서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살짝 이렇게 맞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운데 반을 또 접겠습니다. 이렇게 접을 거예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맞추겠습니다. 맞춰서 접어주세요. 여기 맞출 때 여기랑 여기가 다 맞는지 적당한 위치를 확인해 가면서 접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돌릴게요. 돌려서 보여야 되니까 천천히 접어주시고 여기도 좀 맞는지 어느 정도 맞았으면 그 주위 그 부분을 잘 확인해 가면서 접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여기만 접지 마시고 여기도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됐죠? 그러면 이렇게 펼쳐볼게요. 여기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죠? 자, 다 펼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크리스 패턴을 다 접은 거예요. 더 이상 크리스 패턴을 더 이상 뭐 자국을 안 내도 될것 같아요. 잘 접었으면 크리스 패턴 마무리할게요. 자, 이제 또뭘 접을 거냐? 다리 부분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먼저 여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안을 접고요. 다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뭐 해주세요. 이렇게 좀, 이거 완전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할까요? 그 다음에 여기 반을 쭉 접겠습니다. 반을 쭉 접을게요. 반을 쭉 접을게요.
자, 바늘 잘 맞추세요. 여기 이제 요 부분을 한꺼번에 지금 접는 거여서 잘 맞추는 게 관건입니다. 관건이에요. 자, 그리고 자, 이쪽에. 한쪽으로 치우치네. 네. 제대로 지금 촬영이 되고 있나요? 자, 쭉 세게 조심스럽게 해주시고요. 자, 그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바늘 한 번 더 접을 겁니다. 근데 여기 한 번 접을 때 점점 두꺼워지니까 잘 맞추셔야 돼요. 잘 맞추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좀 더 감각적으로 잘 맞추셔야 됩니다. 자, 자, 이렇게 당겨주면서, 당겨주면서 이걸 펴지는 상태죠. 펴죠. 펴서 이거를 접어줘야 나중에 잘 등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접죠. 됐나요? 그다음에 펴주세요. 이게 됐죠. 자, 여기서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이에요. 어, 얘를 먼저 꺾어서 접어주고요. 이렇게 되겠죠? 이제 다리 부분인데, 여기 부분이 이제 다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발톱이라고 표현하나요? 발가락 표현이네요. 발가락이네요. 발가락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를 좀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할 겁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얘를 반을 접어서, 여기를 접어서, 이 끝까지 안 접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 일단 맞추셔야 되겠죠. 여기 맞추고 그다음에 얘를 내려주시고요. 꾹, 꾹 삼각형 모양으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펴주세요. 이렇게 되죠. 자국이 남았죠. 그다음에 여기도 하고. 펴주시고 나머지도 할게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자국이 났습니다. 자, 여기 자국이 있으면 여기도 해줘야 돼요. 여기도 자국을 먼저 해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접어주시고, 잘 접어주셔야 돼요. 이거 여기 좀 중요합니다. 여기 좀 잘 맞춰야 돼요. 여기부터는 이제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운데 여기 부분만 잡아서 맞춰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삼각형 모양
그리고 여기 가지고 펼쳐준 다음에 얘를 한번 긁어주세요. 긁어주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해서 붙여주고 뭐 살짝 뭐 부족하긴 한데 해주고 다음에 붙여주고 긁어주고 여기 할까? 붙여주고 마찬가지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할까요? 네,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랑 쏙쏙쏙쏙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가운데 부분을 튀어나오게 산 모양으로 튀어나온 부분을 산이라고 했잖아요. 산 모양으로 해주고 여기 집어넣어야 되는데 집어넣을 수가 없죠. 왜냐면 이쪽이 들어가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튀어나오게끔 접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튀어나오게끔 여기까지 튀어나오게끔 접어주면 얘랑 잘 해서 얘를 안 맞으면 여기 손가락을 집으면서 맞추면 됩니다. 이렇게 맞추면 돼요. 천천히 눌러주세요. 됐죠? 이런 모양으로 되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집어넣고 천천히 하세요. 너무 급할 거 없습니다. 촬영이 잘 되고 있나요? 이거 돌려서 여기 부분에 쏙 집어넣고 자 여기 부분도 이렇게 마무리해서 접어줄게요. 천천히 접어줄게요. 단계별로 천천히 접으세요. 이렇게 펴가면서도 여기도 접을게요. 이 뒤에서부터 쭉 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부터 쭉 이렇게 가시고 그다음에 여기 갔죠? 여기 잠깐 왔으면 여기 부분 이 부분이죠? 눌러서 그 부분 살짝만 눌러주세요. 이 부분이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걸려서 좀 천천히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 하나 남았네.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죠? 네. 지금까지 아주 잘 맞추고 있습니다. 맞추고 있어요. 돌려서 여기 뒤에서부터 쭉 오시는 게 더 좋습니다. 뒤에서부터
예조의 가운데. 천천히 가운데 왔으면 여기서 살짝 눌러주시면, 아, 그 뒤에가 좀 표현이 안 되네. 안 되네. 살짝만 눌러주시면, 살짝 이렇게 눌러주시고, 눌러줘서 살짝 살짝, 여기 살짝 살짝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죠. 됐습니다. 이쪽으로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것도 볼까? 이런 모양이 됐죠. 아주 이쁘게 잘 나왔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도 해줘야 돼요. 여기 해주는 거는 먼저 얘를 여기 꺾으세요. 꺾어서 줬고요. 꺾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 부분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부분. 자, 여기 부분은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벌릴 겁니다. 이 벌리세요. 그냥 과감하게 팍 벌리세요. 그냥. 과감하게 짠짠짠짠짠. 여기도 짠 벌리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다 올라왔잖아요. 여기서 올라왔고, 여기서 올라왔고, 이렇게 올라왔고. 그래서 여기 부분을 손으로 살짝 살짝 눌러가면서 살짝 눌러가면서 여기가 여기 있거든요. 지금 살짝 살짝 눌러가면서 살짝 해주고 살짝 이렇게 집어넣고, 속으로도 좀 이렇게 좀 잘 맞춰주세요. 삼각형을 잘 맞춰줘서 이렇게 접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살짝 천천히 눌러주시고, 눌러주시고, 빼주시고, 뭐 시간이 걸리니까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면 됩니다. 천천히 이렇게 모아주시고, 여기도 살짝 눌러주세요. 여기 땡기면서, 이걸 땡기면서, 이걸 땡기면, 땡기면서 얘를 눌러주면 들어갑니다. 자, 얘를 땡기면서, 이쪽을 땡기면서, 너무 꽉 눌렀네. 천천히 눌러볼. 네. 터프하게 한 것 같습니다. 자, 자, 잘 맞춰서 짜짜짜짜. 됐습니다. 어우, 됐네. 적었죠? 이쪽이 이제 다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리가 되는 부분. 이렇게 접었습니다. 이렇게 접었으면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좀 발가락 표현을 좀 더 상세하기 위해서, 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죠? 자, 하나를 잡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여기 있고, 여기 있습니다. 얘를 잡고,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벌릴 거예요. 이렇게. 쭉 벌리세요. 쭉 벌리면 이렇게 짠! 이렇게 벌릴 수 있죠. 그래서 벌리면서 얘를 눌러주고, 원래는 이렇게 좀, 이게 좀, 좀 더 완전히 납작하게 집어넣고 맞춰줘야 돼요.
맞춰주는 게 좋아요. 맞춰주는 게. 이 정도까지만 맞춰줘도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게 일자가 되면 좋은데, 지금 안 맞아졌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줄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형상으로 해서 여기다가 맞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맞추고, 여기 맞추고, 여기 맞추고, 이렇게 맞추고. 그래서 접을 겁니다. 접어주세요. 여기도 해볼까요? 마무리 여기 하나 좋겠습니다. 사실 이걸 안 해도 되긴 돼요. 안 해도 되긴 되는데 좀 더 좀 발가락 표현을 날렵하게 하기 위해서는 접어주는 게 좋습니다. 됐나요? 됐죠? 자, 그리고요 꾹 눌러주시고 그럼 여기도 남았잖아요. 여기 남았고 여기도 남았어요. 여기도 뭐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한번 접고 펼쳐서 한번 긁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긁어주세요. 펼쳐보면 펼쳐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모양이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 요 안쪽에 이렇게 모양 삼각형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고 얘를 속으로 쏙 집어넣는 겁니다. 쏙.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해서 여기를 속으로 쏙 집어넣는 거예요. 뭐 여기 좀 작아서 촬영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좀 작은 거, 여기 작은 부분, 여기 부분 이게 튀어나와야 되죠. 좀 종이 좀 작은 걸로 해가지고 잘 안 되는데 종이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접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짠,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좀 접어주면 좀 더 날렵하게 좀 발가락 모양이 형성돼서. 뭐, 안 해도 되긴 돼요. 실제적으로는. 여기 접었죠? 여기도 접어야 돼요. 여기도 할까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합니다. 느긋하게 하세요. 느긋하게 접고 펼쳐주고 한번 이렇게 긁어주세요. 이게 긁어주는 게 도움이 돼요. 이렇게 긁어줘야 돼요. 펼쳐주시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 부분 집어넣고 이 부분을 여기 이렇게 맞죠? 그리고 여기 부분 살짝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집을 접어주세요. 자, 여기만 접어야 되냐? 아닙니다. 이 안쪽에 얘도 이렇게 접어줘야 돼요. 할 게 많네요. 아주. 시간이 걸리네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접고요. 얘를 펼쳐준 다음에 이렇게 긁어주셔야 돼요. 긁어주세요. 긁어주시고, 벌려주시고, 얘를 자세히. 자, 이거 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옆에 것까지 망가질 수 있으니까 신중을 가해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저거 여기 부분을 접어야 되는데 잘 안 되네요.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쑤시개가 있습니다. 이쑤시개. 좀 큰 종이로 접으면은 좀 더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좀 작은 종이로 약간 살짝 작은 종이로 접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면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접을 수는 없죠. 이렇게 잘 안 되도록 안 되면 그리고 살짝 눌러주면서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접어주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 되겠죠? 여기. 이런 모양. 여기도 접어야죠? 가운데에. 여기도 접어야 됩니다. 지금 다리 부분만 표현하는데, 시간이 계속 많이 흘러가고 있죠? 하고, 다시 이렇게 펼쳐주시고, 그냥 벌려주고, 여기를 눌러줘서 짠짠 눌러주고 촬영이 잘 돼야 될 텐데 촬영이 굉장히 중요하죠. 설명을 최종적으로 보여드리는 거는 영상 촬영이기 때문에 이게 좀 선명하게 잘 촬영되길 바랄 뿐입니다. 다시 촬영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제대로 촬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됐으면 여기 남았죠. 여기도 남았어요. 자, 지금 여기 하나 한 겁니다. 다른 두 개니까. 자, 여기 부분 표현한 것처럼 얘도 올려서 잡고 쭉 당겨주세요. 쭉 과감하게 쭉 당겨줘서 눌러주고 여기 이렇게 하면 되죠.
됐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물어 주시고 꾹 눌러 주시고 꾹꾹 꾹 눌러 주시고 또 반복을 해야 되네요. 자, 여기 부분 이 부분을 접어서 네, 한번 이렇게 한번 접었으면 펼쳐 주시고 반대편으로도 한번 더 접어 주시면 살짝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펼쳐져서 여기도 반복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속 안에 있는 게 잘 해야 될 텐데. 어디죠? 잘 안 되는데. 잘 안 되면. 아, 여기가 좀 여기 부분이죠. 여기 여기 부분인데 튀어나와야 되는데 좀 여기 좀 너무 눌렸네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이렇게 이쑤시개 같은 걸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넣고 살짝 살짝 긁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됐네요. 그죠? 자, 뭐 해야죠? 여기도 해야죠. 계속 반복되는 종이접기긴 하지만 이거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뭐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종이접기는 어쩔 수 없어요. 짠. 그 다음에 펼쳐주시고 계속 할게요. 눌러주시고 됐죠. 여기 남았네요. 여기 얘 남았습니다. 해줘야 되겠죠? 뭐 그냥 여기 할까요? 그냥 뭐 순서는 중요하지 않죠? 순서가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옆에 거 봐가면서 옆에 거랑 좀 이거 봐가면서 접어주세요. 올려주시고 똑같이 금방 끝났네? 여기 하나 남았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쪽으로 한번 접어 주시고, 펼쳐 주시고, 한번 긁어 주시고, 반대편으로도 한 번만 더 접어 주세요. 그러면 좀 더 수월하게 속으로 쏙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려주면서 천천히 신중하게 올려주면서 짠 잡고 여기를 신중하게 들어서 이게 그 어디서 어이고 잘 안 돼. 잘 안 돼. 여기 요 끝 부분이 잘 안 되니까 넣어서 좀 찾아서 됐네요.
계속 긁어주시고 살짝 누르면서. 와우, 인간 승리입니다. 인간 승리 됐죠.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양이 이렇게 되죠. 자, 여기 이제 여기는 좀 많이 벌려지잖아요. 요 부분이 중요해요. 여기 좀 많이 벌려준 거, 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우선 이 부분에서 얘를 이렇게 접을 겁니다. 이렇게 접을기 위해서 여기 부분을 해서 얘를 이렇게 접는다. 여기 스타트입니다. 이런 상태예요. 근데 요게 이제 여기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좋아요. 이쪽으로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다시 접어주세요. 이걸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고, 자, 여기 지금 많이 벌려진 부분이라고 했어요. 여기 많이 벌려진 부분, 좀 많이 이렇게 벌어지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접을 겁니다. 이렇게 접을 거예요. 맞춰서 줬는데, 자, 여기 좀 맞죠? 여기 맞추면 돼요, 여기. 여기를 맞추면 됩니다. 자, 일자가 되게끔 해서 잡아주고, 이렇게 맞춰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일자가 되죠? 그랬을 때에, 여기도 이제 맞춰주시고요. 맞춰주시고, 이 앞부분은 살짝, 그 다음에, 이 끝부분으로 여기는 꽉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여기는 살짝 꽉. 자, 이렇게 좀 접어줬죠? 자, 얘를 뒤집어 깔 겁니다. 여기를 뒤집어 깔 거예요. 얘는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도 있죠. 여기 부분 얘는 속으로 쏙 집어넣고 이렇게 맞추세요. 여기서 이제 천천히 맞추시고, 이렇게 까고, 그리고 여기 부분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같이 할 거예요. 자, 여기 부분, 그냥 여기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서 모아주세요. 여기도 이제, 여기도 맞추면서 이렇게 맞추고, 맞았으면, 꾹 눌러주세요. 여기 꾹 눌러주시고, 여기 부분도 맞춰서 꾹 눌러주시고,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이쪽으로 한번 돌릴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리 접는 부분 해봤고요. 다리 접는 거는 여기까지만 접으면 됩니다. 자, 이제 또 이제 표현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다리가 되겠죠? 지금 여기 부분은 날개가 될 거예요. 날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돌릴게요. 돌려서 접는 게 낫겠네요. 돌려서 접어서 이렇게 접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반을 접어야 되니까 이렇게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맞췄죠? 맞추고 여기도 한번 보세요. 맞았는지. 그 다음에 여기를 꾹 누르시고요.
꾹 누르시고, 여기는 천천히 이렇게 눌러주세요. 꾹 누르시고, 얘를 한번 긁어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벌릴 겁니다. 벌려서, 이렇게 돌릴까요? 벌릴게요. 살짝 돌려서 눌러줄게요. 그러면 얘가 여기가 맞는지 보고 정확히 맞추세요. 이렇게 되죠? 됐네? 자, 그리고 여기 부분 얘를 이렇게 쳐볼 겁니다. 여기에 또 여기에 맞추세요. 여기 요 가운데 라인에 맞추세요. 이쪽 부분을 가운데 라인에 잘 맞춰서 접어주고, 그 다음에 얘를 올려서 여기다가 쏙 집어넣고요. 그리고 이렇게 접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들어줘서 이 위쪽 라인 이 가운데 맞춰서 여기도 접어주세요. 됐죠? 그리고 얘를 속으로 쏙 집어넣을 겁니다. 속으로 집어 넣으세요.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여기를 여기에다 맞출 거예요. 얘를 이렇게 들어주면 됩니다. 얘를 여기 부분을 여기다가 들어줘서 여기에 맞출 겁니다. 이렇게 맞았죠? 그리고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더 맞을까요? 맞았고, 그리고 여기 부분은 여기 부분을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쭉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꾹 눌러주세요. 여기를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이 상태, 이렇게 맞춰주죠. 그리고 됐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접을 겁니다. 이렇게 접을 거예요. 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을 겁니다. 일단 한번 이렇게 접어주세요. 눌러서 접어주시고, 그리고 얘를 다시 이쪽 이렇게 접었죠? 그럼 얘 다시 이렇게 위로 올려주세요. 올려서 접어주고요. 이렇게 되죠? 이게 속으로 쓱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올려줄게요.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돌릴게요. 살짝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 이렇게 접을 거예요. 를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접을 건데, 여기 끝부분은 두꺼워서 잘 안 접어지니까 여기까지만 이렇게 꾹 눌러서 접고요. 여기는 잘 맞춰서 이렇게 살짝만 눌러줍니다. 살짝만 눌러주세요. 여기까지는 꾹 눌러도 되겠네요. 여기는 살짝 꽉. 자, 그리고 다시 얘를 긁어주세요. 이렇게 긁어주세요.
그리고 펴주겠습니다. 짠, 펴주면 요렇게 요렇게 가운데 이렇게 있죠. 얘가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쏙, 쏙 들어가려면 바깥에 쪽은 이제 여기서 이제 맞춰줘야 되죠. 여기는 끝부분을 잘 맞춰서 접어주세요. 얘는 이렇게 있고 여기도 잘 맞춰서 접어주세요. 그리고 얘가 튀어나와야 되겠고 여기도 이 부분이죠. 얘는 튀어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덮고 덮고 그러면 이렇게 잡아야 되죠. 그리고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되죠. 짠. 됐나요? 자, 됐으면 됐죠. 됐으면 이제 접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접을 거예요. 여기 반을 이렇게 접을 겁니다. 자, 잘 안 접혀 줄 거예요. 꽉 넣을게요, 우선. 이렇게 접을 거예요. 이렇게 맞춰서. 접고요. 여기도. 접었죠? 접었습니다. 자, 펼쳐서 펼쳐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으세요. 여기입니다. 요 사이에요. 요 사이 여기 여기를 이렇게 바늘 이렇게 접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접었으면 요 라인 부분 여기 있죠? 요거를 위로 이렇게 올릴 겁니다. 그래서 얘를 속으로 요 라인 부분을 속으로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었죠? 그 다음에 얘를 올려주세요.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서 평평하게 맞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돌려볼게요. 여기는 이렇게 되고 돌려서 여기도 똑같이 접어줘야 돼요. 한번 접어볼게요. 또 먼저 여기 맞추고요. 네, 맞추고 여기서 맞추고 여기 이제 자세히 맞추고 여기는 좀 여기는 꾹 여기는 좀 꾹 눌러주셔야 돼요. 지금 꽉 안 눌러도 되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눌러주시고 펼쳐주시고 얘를 가운데 올려서 잘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끝부분이 잘 안 맞을 수 있는데 확실하게 해야 되겠네요.
이거? 가운데 이렇게 맞춰야죠. 여기입니다. 천천히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접었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접는다고 했어요. 여기를 이렇게 접겠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쏙 집어넣는다고 했죠? 속으로 쏙 집어넣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접고요. 이쪽으로 접습니다. 그리고 쏙 안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여기가 여기에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 천천히 올려서 만나고 이 상태 됐죠? 그 다음에 얘는 눌러주는데 천천히 여기 부분을 눌러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직각이 되든 이걸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먼저 이렇게 눌러주세요. 아, 여기 좀 속을 안 들어갔는데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얘를 이렇게 내려줄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근다겠죠? 여기 이건 뭐 나중에 해도 되고 지금 하셔야 되고 상관없는데 우선 지금 할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쭉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이 상태에서 얘를 위로 올려주고요. 이 상태. 그리고 여기 바늘 이렇게 접을 겁니다. 접을 거예요. 접을 겁니다. 이렇게 접었죠. 여기도 이렇게 접고 쭉 해주시고 그 끝부분은 살짝만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래서 펼쳐주시고 여기 한번 긁어주시고 그래서 얘를 여기다 쏙 집어넣는다고 했습니다. 쏙 펼쳐주고 보면 요 모양 가운데 쏙 들어간다고 했죠? 좀 상상이 안 되니까 여기서부터가요? 이게 지금 짠, 짠, 짠. 지금 하는 부분은 시간이 좀 걸려서 뭐 한번 검토 빨리 보기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천천히 따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접었다면 뭐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잡는 게 더 맞겠죠? 점점점점점 그래서 맞추고 맞췄어. 끝부분이 잘 안 맞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안 맞으면 좀 다시 수정하면서 하셔야 되고 뭐 적당히 맞추셔야 돼요. 꾹 눌러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얘를 내릴게요. 눌렀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 상태에서 눌러서 그리고 얘가 여기까지 했으면 다시 얘를 위쪽으로 이렇게 얘를 올리죠. 맞추고 확인해 보고 됐네. 짠 잡고 얘를 아 잘못했네요. 이 상태에요. 얘를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바늘 좀 나겠죠? 바늘 맞추세요. 잘 맞추시고 눌러서 맞추고 여기도 맞추시고 여기도 맞춰 한번 맞추는데 그리고 얘를 요 사이입니다. 요 사이를 눈을 벌린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요 사이를 여기 사이에요. 올려서 넣고 됐네. 그리고 요 라인을 안쪽으로 접어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접어준다고 했어요. 살짝 맞추면서 그리고 얘를 전체적으로 들어서 얘가 여기가 여기 닿도록 한다고 했죠?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 이렇게 완성을 했네요. 한 중간 단계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자, 요거 지금 현재 적었는데요. 좀큰 걸로 한번 바꿀게요. 큰 걸로 좀 바꿔서 큰 종이로 바꿔가지고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좀큰 걸로 바꿔서 설명하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잠깐 옆으로 놔두고 이걸로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수 체인지 했습니다. 선수 체인지. 자, 이제 접을 거는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을 접을 겁니다. 여기 부분. 이 꼬리 부분이에요. 꼬리 부분. 자, 그럼 돌려볼게요. 자, 돌려서. 이 꼬리 부분을 접는 겁니다. 자, 먼저, 이렇게 접을 거예요. 좀 눌러서 맞춰서, 이런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맞춰서, 접고요.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어주시고, 펼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반을 접을 겁니다. 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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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을,
됐습니다. 쭉 접어주세요. 펼쳐주시고요. 자, 여기서 먼저 여기 부분 얘를 속으로 쏙 집어넣을 겁니다. 쏙 집어넣으세요. 손수 교체를 너무 빨리 했네요. 여기 부분 손수 교체 원래는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있던 게 이쪽으로 제껴져 있는 거죠. 손수 교체가 너무 빨리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죠? 여기죠, 큰 거. 제가 촬영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손을 꾹 눌러 주십니다. 꾹 눌러 주세요. 됐죠? 자, 그리고 아까 여기 체크됐던데 얘를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서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래서 여기를 돌려볼게요. 여기 부분입니다. 이렇게 돌려서 돌릴 겁니다. 이게 돌리세요. 안 맞았네. 오, 지금 커지니까 손수 교체를 했는데, 지금 너무 두꺼워서 잘 안 되네.
아, 커서. 요 라인,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요 라인을, 얘를 딱, 여기죠. 여기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까지를 벌릴 겁니다. 여기를 일자로 펼치 상태에서 벌릴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게 누를 거예요. 이게 누르는 거예요. 자, 누르는데, 여기 부분이 이렇게 좀 돌려볼게요. 이렇게 돌려볼게요. 그럼 여기, 여기 부분 있죠? 자세히 잘 통통히 펴서, 펴가지고, 안 되면, 오, 선수 교체했더니, 헤비급으로 바꿨더니, 좀, 묵직하네요.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맞으면, 꾹 눌러주세요. 천천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반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어주시면 안 해요. 접었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꼬리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꼬리나가 되는 부분을 끝부분을 여기 접을게요. 계속 접어서 접고 펼치고 얘를 속으로 쏙 집어넣을 거예요. 들어주고 속으로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쑤시개가 어딨죠? 이쑤시개 좀 준비할게요. 됐고 여기서 여기까지 살짝 자세히 짠 집어서 천천히 눌러주세요. 이렇게 뭐 여기는 안 맞아도 돼요. 안 맞아도 되는데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 반을 접을 겁니다. 반을 당기면서 맞춰서 반을 접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또 맞춰서 됐습니다. 그리고 벌려주고 다시 여기까지 짠 짠짠짠짠짠 이게 좀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놓고 눌러주고 여기까지 했었네. 뭔데 주시고 이렇게 해 줍니다. 좀 잘 안 맞았는데 뭐 맞춰가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잘 안 맞았죠? 이게 좀 잘 왜 안 맞았는지 맞추면 되죠? 어서 다시 조절하면서
방향문의 꼬리 부분이니까 이 정도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맞은 게 좀 맛있긴 한데 괜찮습니다. 자, 올려서 여기도 해줘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접어주고 고로 집어넣고 여기까지 해줘서 접어주고 또 반을 접어주고 반 접을 때 이 뒤에 나온 부분 있죠, 여기 얘랑 맞춰서 접어주는 게 훨씬 더 이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맞춰서 네, 또 여기도 접어주고 네, 쭉쭉쭉 와서 여기까지 쭉 와서 이렇게 해서 접어주고 짠, 접어졌죠. 그러면 꼬리 부분을 우선은 접었습니다. 자, 돌려서 자, 요 상태죠. 요 상태예요. 자, 요 상태에서 여기 부분을 또 접어줘야 됩니다.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은 머리 부분하고 손 부분이 될 거예요. 여기, 여기는 여기를 벌려서 이쪽으로 좀 넘겨주세요. 다시 이쪽으로 넘겨주시고, 이쪽으로 넘겨주시고, 얘를 이렇게 접을 겁니다. 이렇게 접을 거예요. 그런데 딱 맞추겠죠? 맞추고 천천히 눌러주세요. 그리고 얘를 뒤집어 까야죠. 여기 여기 부분 하고 천천히 이렇게 모아주세요. 그죠? 맞췄으면 맞췄으면은 여기까지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접었으면 자, 이제 여기 부분을 표현할 건데요. 자, 여기 부분은 먼저 찍고 여기 지금 이렇게 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된 부분, 그죠? 이렇게 된 부분을 얘를 이렇게 들어주세요. 얘를 이렇게 들어줘서 여기를 여기에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얘를 맞춰주세요. 이렇게 맞춰주시면 가운데 맞춰주면 되죠?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벌려보시면, 얘, 여기, 여기 부분 있죠? 얘를 이쪽으로 채찍질 겁니다. 이쪽으로. 현재, 이렇게 됐던 애를, 여기, 얘를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고, 얘를 이쪽 방향으로 제껴주고, 눌러주고, 자, 얘도 이쪽으로, 이쪽으로 제껴주고, 네, 붙여서 눌러주고.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제 여기입니다. 얘를 이렇게 접을 거예요. 이 상태. 이렇게 눌러서 접어주세요. 눌러주시고 펼쳐주시고 얘를 벌려서 눌러서 이렇게 눌러줄 겁니다. 이렇게 눌러줄 거예요. 이렇게 눌러주고 맞춰서 맞춰야 되죠. 근데 맞추고 살짝 잘 안 맞았는데 괜찮습니다. 다시 오므려서 눌러주세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접을 겁니다. 이렇게 접으세요. 펼쳐주시고, 얘를 쏙 집어넣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을 거예요. 얘를 눌러주시고 속으로 집어넣겠습니다. 자, 볼게요. 이렇게 집어넣었죠? 얘를 이렇게 펼칠 겁니다. 이게 안 맞아서 이렇게 펼쳐서 위쪽으로 여기 끝부분 맞출게요. 쭉 맞추겠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접을 거예요. 네, 펼쳐주시고, 그다음에 긁어주시고, 얘를 속으로 쏙 집어넣을 겁니다. 얘를 속으로 쏙. 이쪽 보시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된 부분 얘가 이런 속으로 들어갑니다. 얘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고 여기 부분 이 라인 여기 라인 되죠. 이렇게 되고 얘는
보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죠. 집어넣고, 집어넣고. 한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올라가 줬었죠. 이렇게 올라가야 되었었잖아요. 이렇게 맞춰서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다시 이렇게 신선하게 내려주시면, 이런 모양이 있죠? 그리고 여기 부분을 접을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 맞을 겁니다. 맞을 거예요. 그리고 얘를 평평하게 눌러서 맞출. 어휴, 끝부분 맞추실 때 잘 좀 맞춰주세요. 자, 됐죠? 이렇게 맞춰주시길 바랄게요. 자, 반대편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해볼까? 여기가 이렇게 돌려서 해야 되겠네요. 여기입니다. 먼저 여기 맞춰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까지죠.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펼치고 얘를 벌려서 얘를 눌러주는 거죠. 벌려서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자연스럽게 여기 라인 맞는 거 보고 받아서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접습니다. 이렇게 접죠. 그리고 속으로 쏙 들어가고, 속으로 쏙 들어가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올려서 주고, 그죠? 그 다음에 얘를 속으로 이렇게 집어넣죠? 집어넣고, 된 상태예요. 여기서 이거 돌려야 되겠네요. 좀 접으려면 돌려야 되겠어요. 얘를 여기다 맞추는 겁니다. 올려서 좀 맞추면서 또 올리면서 이렇게 꾹 눌러줘야 됩니다. 눌러줘야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접죠? 이렇게 접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접고, 펼쳐주시고, 이렇게 펼쳐주셨죠? 얘를 속으로 쏙 집어넣는다고 했습니다. 얘를 속으로 쏙 집어넣어야 돼요. 자, 이렇게 주고,
당겼고. 기운이 없네요. 기운이 없어요. 지금 계속 접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집어넣죠. 그 다음에 다시 위로 맞춰서, 이렇게 위에 맞춰서, 여기에 맞춰서 눌러줍니다. 이렇게 눌러주세요. 다시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접어줍니다. 접어서 한번 접어주시고요. 자연스럽게 눌러서 이렇게 해줍니다. 자, 됐으면 여기 여기 부분을 할 겁니다. 가운데 여기 벌릴게요. 여기 벌릴게요. 여기를 벌릴 겁니다. 벌려서 얘를 이렇게 눌러줄 겁니다. 그러면 가운데 바늘 접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냥 쭉 접고, 그 다음에 얘를 벌려서, 자, 벌릴 때 여기 두 개, 얘랑 얘 여기 한꺼번에 벌려주세요.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끝부분 얘도 꽉꽉 눌러주세요. 꽉꽉 속에 있는 거 눌러줘서 벌려주시면 됩니다. 벌려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여기 일자로 꾹 눌러주는 게 여기까지인가요? 이 가운데가 중요한 거니까 이 가운데가 맞는 게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사이드는 편하게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꾹 눌러주시고, 꾹 눌러주시고, 꾹. 속에 것까지 이렇게 눌러줬습니다. 그죠? 다시 바늘 이거 접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 상태죠? 이거 돌려서 여기를 이렇게 접을 거예요. 바늘 이렇게 접을 겁니다. 여기 맞춰, 여기 끝부분은 거의 여기 맞아요. 이렇게 해서 눌러주시고 거의 맞습니다. 눌러주시고 여기는 이렇게 벌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를 펼치고 가운데를 벌리세요. 가운데 맞추고요. 여기를 살짝 눌러줍니다. 살짝.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눌러주고요. 자. 가운데 여기 정확히 맞았네. 네. 된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을게요. 접고 얘도 이렇게 접겠습니다. 그럼 여기 안 맞을 수 있는데 그냥 여기 지금 맞는 데까지만 접으셔도 돼요. 이게 가운데에 딱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까지만 접으셔도 됩니다. 그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펼쳐주시고
자, 얘를 속으로 쏙 집어넣을 겁니다. 얘를 속으로 쏙. 얘도 속으로 쏙 집어넣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 올려줄게요. 여기 보시면 얘를 이렇게 빼줄 겁니다. 이렇게 빼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부분까지 얘를 보시면 여기 이제 선이 없는데 이렇게 선이 됩니다. 그러면 얘를 들어줘서 여기죠? 여기 한번 꺾어줄까요? 한번 꺾어줘서 여기입니다. 여기죠. 여기네요. 여기 체크를 해주시고 그러면 걸려주면 여기죠. 여기입니다. 요 포인트죠. 여기까지 를 들어서 자연스럽게 약간 이게 수평이 되도록 수평이 되도록 이게 수평이 돼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주세요. 빼주시면 그렇죠? 됐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접으세요. 자, 여기 있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예요, 얘. 얘가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이니까 여기네요. 여기 앞쪽으로 그래서 여기네, 여기. 네. 이렇게 뺄 겁니다. 할때 여기로 맞춰주시고. 좋고. 좀더 빼야 되네. 좀더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저도 이제 여기 맞추고, 여기서 천천히 맞추면서. 되겠네요. 맞습니다. 여기 천천히 접어주세요. 여기는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올리면 모양이 되겠습니다. 맞춰야 됩니다. 내려주고. 그냥 눌러줘. 그리고 여기를 펼쳐주고 여기를 속으로 쏙 집어넣을게요. 를 속으로. 얘도 속으로 쏙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올릴 거예요. 얘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기 끝부분에 맞출 겁니다. 여기 끝부분에 맞추세요. 끝부분에서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렇게 눌러주세요. 가운데. 그 다음에 얘를 요 라인이 여기 맞게끔 요 라인이 안 들어가네. 요 라인이 가운데 이렇게 맞게끔 이렇게 맞아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일자로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얘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얘도 이렇게 올려 맞춰주고요. 여기 자연스럽게 여기 눌러지겠죠? 이쪽 라인 자연스럽게 눌러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가운데 모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얘도 모으고 이렇게 모아주세요. 모아서 눌러주는데 여기는 자연스럽게 눌러주면서 적어줍니다.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래도 잘 맞습니다. 뭔가 자, 여기까지 접어주세요. 자, 이제 팔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먼저 여기 부분이 이제 팔이 될 겁니다. 팔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적당히 이 부분을 좀 나누면 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얘를 이렇게 한번 체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체크된 부분까지만 이렇게 해줄 겁니다. 그럼 옆에도 당연히 나란히 크게 같아야 되겠죠? 자, 여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으면 지금 여기 지금 잘 안 맞는 부분 여기 좀 다듬어 주세요. 여기 좀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뭐 안 맞아도 될 것 같긴 한데 맞으면 좋겠죠? 벌려주세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벌려주시면 아까 체크하게 여기죠? 여기 다 벌려주시고 자 먼저 이 체크된 게 속으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요 부분이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서 얘를 이렇게 골로 해주시고 여기가 이제 골이 되면 골이 되면 맞춰줘야 되겠는데 그러면 얘는 튀어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튀어나와야 돼요. 이렇게 튀어나와야죠. 그러지만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얘도 들어가고 튀어나오고 여기는 튀어나오고 그리고 얘는 속으로 쏙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모양이 되죠.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모양이 돼요. 요즘 좀 다듬어 주세요. 나중에 잘못 다듬어도 되니까 지금 다듬어도 되고요. 자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체크가 됐으면 벌려주시고 를 직접 펴주시고요.
펴주세요. 자, 먼저 여기 부분이니까 얘를 그리고 얘를 속으로 쏙. 처음에는 속으로 쏙. 그리고 얘는 이제 얘가 들어가면 얘는 튀어나와야 되고, 들어가면 튀어나와야 되고, 그리고 얘는 또 다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얘는 또 튀어나와야 되고, 여기는 또 들어가야 되고,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이렇게. 그리고 얘는 튀어나오고 얘는 들어가고. 이게 맞물리면 되겠죠. 이렇게. 이쪽이 이제 손 모양입니다. 손입니다. 손. 손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여기 접도록 할게요. 그래서 쭉 이렇게 접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죠. 여기 부분까지 이렇게 접습니다. 쭉 이렇게 접어요.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여기, 여기, 여기죠. 정확히 안 맞아도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가운데랑 얘랑 거의 수평을 이루네요. 수평. 자, 그리고 여기서도 벌려보면 여기 벌릴 것. 여기를 이렇게 벌려보면 여기랑 여기 부분이죠. 여기 부분 벌려보면 얘도 이렇게 접어주면 됩니다. 여기 여기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면 되겠네요. 여기랑 여기가 수평 이루게 이렇게 수평 이루게 접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여기랑 비슷하게 됐죠? 그러면 여기도 여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접어주면 되겠죠? 이 라인에 맞춰서,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줍니다. 적당히 접어주세요. 올려주시고, 자, 내리겠습니다. 내려보면 내려서 얘를 내릴 겁니다. 이렇게 내릴 거예요. 내리면서 펴주세요. 이렇게 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펴주세요. 내리면서 펴주세요. 펴졌죠? 그러면 여기 부분을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꺾어져 있는 이 라인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벌려볼게요. 얘를 벌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되죠? 여기를 한번 더 꺾어줘야 되겠네. 여기를 과감하게 이 라인을 과감하게
요것만 할까? 요것만 해야 되냐? 너무 하기에는. 그래서 여기 잡으세요. 눌러주고 이렇게 눌러주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해주고 여기를 벌려보면 이쪽을 하나 벌려보면 이렇게 되죠. 자 여기 보면 삼각형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어요. 얘를 들어줘 가지고 위쪽으로 딱 이렇게 넘길 겁니다. 얘를 다 빼세요. 얘를 이렇게 들어줍니다. 들어주죠. 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모양으로 모양으로 잘 맞춰서 여기도 이제 눌러주면서 여기 눌러주면서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서 위로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제 당연히 이렇게 일자가 돼야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이쪽이 서로 걸렸어요. 걸렸지만 여기 지금 안 되죠, 잘? 그지만 천천히 벌리세요. 이거 벌리세요. 이게 벌릴 겁니다. 천천히 벌리세요. 천천히 이렇게 벌리세요. 천천히 벌리다 보면 벌리고 얘를 천천히 이렇게 벌릴 겁니다. 계속 벌려서 얘를 이제 평평하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 하고 모아주면 벌어졌죠? 다시 맞춰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맞추세요. 맞추시면 돼요. 맞추면 이렇게 꼬였네요. 속안에 꼬여서 잘 안 됐네요. 맞추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부분을 좀 날렵하게 할 겁니다. 이쪽을 저쪽으로 제껴주고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 부분은 여기 라인 있죠? 이 라인 맞춰서 이렇게 한번 접어주고 꽉 접었어요? 접었죠? 그 다음에 붙여주고 여기 라인은 이렇게 여기 라인 있죠? 여기 라인 요 라인에 맞춰서 요 라인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접어줍니다. 접어졌네? 근데 여기가 좀 찌그러졌잖아요. 이게 좀 찌그러져가지고 펼칠 겁니다. 이게 땡길 거예요. 이렇게 땡길 겁니다. 땡길 수 있어요? 땡겨주세요. 이렇게 땡겨서 펴주시고 여기를 눌러주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얘를 이쪽으로 옮겨서 이게 뭐 이게 걸리적거리면 얘가 왔다 갔다 걸리적거리면 여기 부분 살짝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살짝. 이게 걸리적거리지 않다면 괜찮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셔야 되고. 자, 그럼 여기도 해야 되잖아요. 여기도 해야 됩니다. 자, 여기도 지금 해줘야 돼요. 여기는 이렇게 주고 맞춰서
해보세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다시 그러면 한 개네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여기 부분 여기도 붙여서 여기 이렇게 접어요. 이렇게 해서 펼쳐서 얘는 속으로 쏙 집어넣을 겁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 부분 있잖아요. 얘는 가운데가 속으로 쏙쏙쏙 집어넣고 이렇게는 좀 팔을 좀 날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해주세요. 요즘에 더 멋있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어이, 잘 안 되네요. 천천히.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렇게 집어넣죠. 그러면 여기도 해야 되잖아요. 자 볼게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여기 됐고 여기입니다. 여기 부분이죠. 다시 얘를 빼고 삼각형 부분 이렇게 삼각형 된 부분을 앞쪽으로 이렇게 모시면서 얘를 눌러주고 얘를 눌러주고 눌러주면서 눌러주고 자세히 자세가 이렇게 되겠네. 눌러주면서 일직선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겹쳤잖아요. 얘를 이렇게 벌린다고 했어요. 벌릴 겁니다. 자, 벌어집니다. 여기 벌어져요. 이게 벌어집니다. 이렇게 벌어져서 과감하게 완전히 벌어지고 자. 일직선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일직선으로 만들어 주시고 닫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를 이쪽으로 옮겨주시고 여기 부분을 날렵하게 먼저 요 라인에 맞춰서 요 라인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하고 접었죠? 그 다음에 얘는 요 라인에 맞춰서 접어준다고 했죠? 이렇게 접어줍니다. 뭐 정확히 안 맞아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얘가 여기 좀 낑겨져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과감하게 뺄게요. 이렇게 과감하게 뺍니다. 과감하게 빼주시고 과감하게 빼주시고 이렇게 다시 과감하게 빼주세요. 빼주시고 이렇게 빼주세요.
그리고 얘를 또 일직선이 된다고 생각, 이게 일직선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좀 이렇게 꺾어졌잖아요. 꺾어져서 이렇게 꺾어져서 목표는 좀 쉬운 편은 아닌데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접어서 여기 이쪽 라인, 이쪽 라인 또 꼬. 이제 이 안쪽. 근데 이게 왔다 갔다 여기 이렇게 끄는 거예요. 여기 이 왔다 갔다 하기 힘들면 여기 부분을 살짝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여기 부분 살짝 이렇게 꺾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왔다 갔다 잘 돼야 되니까 뭐 그렇게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맞춰서 적당히 여기까지 이쪽 라인이죠. 이쪽 라인 해주시고 얘는 속으로 쏙 집어넣을 겁니다. 펼쳐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 속으로 쏙 집어넣을 거니까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와, 이제 팔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팔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얘를 이쪽으로 되네. 자, 별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여기를 여기에 맞출 겁니다. 여기를 여기에 이렇게 맞출 거예요. 꾹 눌러주세요. 꾹. 이번엔 좀 세게 누를게요. 세게. 강하게. 펼쳐주시고, 다시 한번 긁어주시고. 긁어주세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속으로 쏙 집어넣을 겁니다. 이렇게 펼쳐서 속으로 쏙. 자, 얘를 속으로 쏙 집어넣을 거예요. 과감하게 펼쳐주세요.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 다 펼쳐주세요. 그냥 과감하게
붙여주고 얘를 손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속으로 각 집어넣고 잘 안 될 수 있는데 가능해요. 과감하게 여기까지죠. 여기 선을 보가면서 큰 선입니다. 큰 선을 봐가면서 집어넣죠. 어느 정도 집어넣었으면 여기서 선을 따라서 살짝만 눌러주세요. 살짝만 눌러주시고 이렇게 됐으면 오므려줄 겁니다. 이렇게 오므려줄 거예요. 집어넣겠죠. 오므려주려면은 먼저 이렇게 오므려줘야죠. 여기까지 지금 많이 되게 보이네. 조심하세요. 여기 좀 너무 벌어지면 안 되니까. 됐죠? 네. 넣고, 위도 이렇게 넣어주면서. 여기가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일자가 되도록 조절해가면서 여기 이제 일자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또 풀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풀 거예요. 또 풀 거예요. 그래서 얘를 누를 겁니다. 벌려주면서 그럼 여기 라인이 이렇게 생기겠죠? 여기 여기서 눌러줄 거예요. 이렇게 생기겠죠. 이 라인이 끝부분은 당연히 이렇게 생길 거고, 여기도 이렇게 생기겠죠. 과감하게 눌러주세요. 여기서 예, 벌려 볼게요. 이렇게 벌려서 보면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벌려서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벌려서 지금 이거 이 상태죠. 여기 가운데, 여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를 벌릴게요. 이렇게 벌릴게요. 이 가운데를 벌릴 겁니다. 이렇게 벌려가지고 여기까지죠. 여기에요. 여기까지 벌려서 이렇게 올릴 겁니다. 올리세요. 자, 올리세요. 한쪽만 올리세요. 한쪽만. 여기만 하나 올렸습니다.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여기를 벌리세요. 여기 중간에 얘를 살짝 내리고 내려주시고 이걸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벌려주세요. 여기를 내려주시고
여기 부분을, 이게 팔이에요, 팔. 팔 부분을 벌려주시고, 팔 부분을 이렇게 벌려주시면, 이렇게 되죠? 팔을 이렇게 벌려주세요. 자, 팔을 벌려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얘도 좀 날렵하게 좀 해줘야 되겠어. 얘를, 이쪽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속에 있는 거, 이 속에 있는 거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접을 겁니다. 오늘 뭐 이렇게 여기 하나 둘 센터인데 이렇게 접을 거예요. 근데 뭐 요거는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라인에만 맞추면 될 겁니다. 라인 이렇게도 맞추고 적당히 접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얘를 긁어주시고 속으로 집어넣을 겁니다. 얘를 펼쳐보시면 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게 점점점점 속으로 집어 넣습니다. 됐네? 이렇게? 그리고요, 이제는 이쪽도 해야 되잖아요. 자, 이쪽도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 이쪽으로 평평하게 하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가운데 부분. 꺾어서요. 많이 두꺼워져가지고 잘 안 꺾어지는데. 끝부분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속에까지. 꺾어주세요, 과감하게. 해주시고 뭐 여기는 뭐 방해가 받으니까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짠. 여기 한 중간 또 여기 보면 뒤도 보면 여기네. 여기 더 가야 되겠네.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당연히 얘도 속으로 쏙 집어넣어야 돼요. 자, 풀고 물을
잡고 그런가? 아, 이거 맞죠? 이거 맞습니다. 잡고 여기는 이 라인 맞고 여기 이제 막 꼬여 있죠? 그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과감을 탁 푸세요. 이렇게 푸시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풀면 그다음에 한쪽만 한쪽으로 그냥 모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짠.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꼬였는데 괜찮아요. 올려주시면 이거 올려주시고 다시 원상태로 복귀를 시켜주세요. 그러면 좀 더 다리가 좀 섹시하게 됐네. 이 다리 부분입니다. 여기가 손, 이쪽이 날개, 이쪽이 꼬리가 될 거예요.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좀 충분히 접을 수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아직 한참 남았어요.